돼요. 형사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정사 이러면 안 돼. 아, 지금 신고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? 신고했어요. 아, 네. 왜 학생인데 모르겠어요. 지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. 일단 신고 내놨으니까 지금 오고 있거든요. 학생 진정하고. 왜 그래? 그러지 마. 진정하고. 왜 그래? 이런 거는 답이 아니야. 어? 너무 힘들어요. 어? 아들 몇 살이야? 아들. 아직 창창한데 왜 그래?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래? 아들 얼굴 봐봐. 아들 그러지 마. 내 신발 신어. 무슨 일 있니? 왜 그래? 잘 신어봐. 그냥 가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. 아 미안해 미안해. 야야야. 아 조금만 조금만. 여기 조금만 앉아봐봐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. 조금만 앉아봐. 앉아 그냥 앉아. 아, 나 아무 말 안 할게. 그냥 조금만 앉아. 어 괜찮아. 그냥 가만히 있어. 너무 힘들어요. 괜찮아. 어, 괜찮아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? 네.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나랑 좀 얘기할래? 어? 나랑 조금만 얘기할까? 어디든 조그만 데 취직해서 그러고 다니고 살면 되지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었어? 네. 왜 가정사야? 가정사가 힘드니? 힘들어하지 마. 아무것도 아니야 사는 거. 아무것도 아니야. 심각한 거 하나도 없어. 감당하기 힘들면 우리나라 복지 진짜 잘 됐어. 거기 가서 보안 요청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무슨 길도 있어. 알았지?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러지 마. 알았지? 간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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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계속 있겠어. 예. 아, 진짜. 아니야, 아니야, 기다려. 그냥 가면 안 돼. 있어, 있어, 있어. 있다가 가. 나라에서 복지장치 잘 돼 있어.
그러니까 생각 힘든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. 그 가면 이래가지고 집에 자정되고 내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이거 제가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이게 되니까 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도. 아, 삼촌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다 맨몸으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누구는 와 이만큼 보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보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. 일하려고 하면 이 못하는 일 없다. 다 할 수 있어. 다쳤어요?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뭐,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몇 살이니? 응? 제 스물 다섯 살. 25살? 네. 걸어 가서 얘기 같이. 그래. 어? 이거는 잠깐만, 응? 조금만. 얘기 좀 해. 어? 괜찮아, 일로 와. 그래, 신발 신고. 무슨 일이 있었구나. 아니야. 죄송해. 이게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나.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.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. 무슨 일인지 듣고 싶은 것 뿐이니까.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. 그러지 마요, 진짜. 아니 괜찮아요. 시원한 걸로도 마실래요? 마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. 그러지 마요 진짜.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. 아셨죠? 괜찮죠? 아니 걸로 가지 마요. 그게 안 돼. 여기 잠깐만 잠깐. 어디 아파요? 아직 괜찮아요? 죄송합니다. 네? 죄송합니다. 아, 뭐 죄송해요.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. 본인 가족을 생각을 해야지. 뭐 먹었어요? 밥을? 뭘 먹어야지 힘이 내고 또 살아가지. 힘든 일 다 넘어가요.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.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. 본인 진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. 이건 이만 잘 견뎌내면 좋은 일 찾아와요. 사람이 그릇이 다 틀린 것처럼 그 정도만의 고민이나 그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무게로 다가온다는 걸 알거든.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모르는 내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왜 그래가 아니라 아마도 찾아보면은 그 압박감, 그 고민을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가질 수가 있어. 내가 그게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.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.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날지. 누군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외롭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. 그리고 네 편이 돼줄게.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. 얘기할 사람이 없어.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?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.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돼줄게. 울어야 또 힘을 내.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. 덥죠? 우리 좀 시원한 거 마시면서 같이 얘기 들어줄게요, 내가. 감사합니다. 가요, 우리. 시원한 거 마시면서 같이 얘기해요. 우리 때 다른 것도 다 없겠으니까.
잠깐 조금 앉아 봐봐. 아 미안해 그냥. 그때 일요일날 전화 받고 여러 번 봤어. 나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.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울컥울컥 하는 거야. 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. 그래 있지 당연히. 근데 그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지. 확인하게 되는 거고. 우리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. 근데 이제 막연하게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까? 아니야, 다 할 거야. 내 생각엔 여기 나왔던 만큼, 사람들만큼은 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사실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했을 거라고는 생각해. 성공하지 못한 자, 노력했는데도 성공 못하는 자들이 엄청 많거든. 괜찮아, 나도 그래. 그리고 내가 살아봤는데 지나갈 수 있어.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. 그 제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끔찍한 상황도 시간이 좀 지나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때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나가 보자.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나를 맞이할 거다 라는 말을 해주기 싫네. 앞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주변도 보이고 그래서 나한테 내미는 손도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.